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체험해 볼 곳은 바로 국제시장입니다. 네, 고용 씨. 네. 국제시장 하면 뭐가 유명하죠? 다양한 먹거리랑 또 구제시장 아니겠어요? 정답. 그럼 저희 먼저 구제시장부터 가봐요. 좋아요. 하나, 둘, 셋. 뿅. 안녕. 됐어요? 우리 거기 시장 가가지고 옷 살 거잖아요. 네. 거기서 누가 더 감각이 뛰어난지 패션 대결하는 건데.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라고 했어요 지금 나한테? 그러면 우리 대결해요. 오케이 오케이. 이긴 사람이 이따 먹거리 때 먹거리 사주기. 오케이. 아니 제가 아까 봤는데요. 1,000원짜리도 엄청 많아요. 진짜요? 네. 1,000원짜리 옷이 있어요? 네. 봐봐요. 여기도 다 1,000원이고. 이거 보영 씨 스타일. 팬콧이네 팬콧. 심지어 브랜드예요. 어, 이치는 어때요? 살짝 덕선이 느낌 나는데, 그죠? 어, 괜찮은데? 아, 근데 제 맘에는 안 들어요. 근데 여기 진짜 예쁜 거 많다. 어, 이거 보영 씨 잘 어울리겠다. 이거 서원 씨 잘 어울리겠다. 전 이거 아니죠. 우리 여기 도착했으니까 네. 대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밥값 내기? 밥값 내기. 이따 먹거리 때 사주기. 어때요? 오케이, 오케이. 자신 있어요? 자신 있죠. 오케이, 바로 시작해요, 그러면. 오케이. 긴장하세요. 저 이렇게 사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사는 게 나을까요? 아...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예. 네, 저희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제가 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네. 막내 PD님이 판단해주시면 공정하지 않을까? 아 좋죠 좋죠. 막내 PD님 저희 보이시죠? 네. 자 누가 더 괜찮은가요? 고영씨. 그만요. 제가 이긴다고 했죠? 빈티지샵에서는 제가 승리했습니다. 아우 잘 먹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뾰로롱. 왜 이러는 거예요? 초은씨. 네. 부산에서 비빔당면이 그렇게 유명하대요. 저도 그 소식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그거 먹을까요? 어? 땀 여기 파는 것 같은데? 어? 그럼 가요. 빨리 땀. 저희가 이렇게 음식을 주문하고 앉았습니다. 네, 먼저 나온 음식은 비빔당면, 네. 군만두, 네. 떡볶이, 유부, 주머니입니다. 아, 다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저 처음 먹어봐요. 저도 처음 먹어봐요. 그래서 너무 떨려요, 지금.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죠? 보이세요? 이빨? 매콤한 잡채. 매콤한 잡채? 제가 잡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것도 부산에서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봐요. 저는 유부 초밥밖에 몰랐는데 유부 주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와! 뜨거운데 참고 있는 거 아니죠? 맛있어서 눈물이 나요. 저희가 이제 국제시장이랑 깡통시장 갔다 왔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너무 맛있는 음식으로 지금 제가 채워진 것 같아서 행복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옷들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어서 오늘 대만족입니다. 저는 그런 것도 다 좋았지만 네. 만약에 커플들이 이런 곳에서 데이트하면 어떨까? 아, 진짜 좋죠. 네. 근데 저는 솔로예요. 조은 씨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힘내요. 네, 해볼게요. 다음엔 꼭 여자친구랑 오시고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아.